우리는 이제 시각에서 청각으로 넘어간다. 자연이 내는 소리는 악기가 내는 음과 매우 흡사하다. 오케스트라에서 다양한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자연의 생명체들도 다양한 물질을 진동시켜 소리를 낸다. 현악기에서 타악기를 지나 관악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기가 다 있다. 직접 들어보시라. 청각 신호의 장점은 정보 교환을 위해 발신자가 수신자를 꼭 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몇몇 생명체는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함 원숭이 수컷의 고함이다. 고함 원숭이들은 이름값을 톡톡히 한다. 그들은 혀 아래의 특수뼈와 특별히 큰 후드로 아주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이 고함은 정글에 울려 퍼져 멀리 수 킬로미터까지 닿는다. 나는 멕시코에서 현장 답사 중에 이 원숭이의 아주 인상적인 고함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은 에너지 소비가 많다. 낮에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청각 정보 발신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 것이다. 목소리를 내려면 소리 근육인 성대를 수축해야 한다. 그러니까 발신자는 먼저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안전하진 못하다. 발신자가 먹이 피라미드에서 한참 밑에 있고 수많은 포식자에게 인기 있는 먹잇감이라면 특히 더 위험하다. 게다가 어떤 포식자는 먹잇감이 또렷한 청각 정보로 자신의 위치를 폭로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은 또한 수명이 짧다. 경고 혹은 구애 호소를 보내자마자 금세 다시 잦아든다. 짝짓기를 원하는 고함 원숭이 수컷이 보낸 청각 신호가 이미 잦아든 한참 뒤에 비로소 고함 원숭이 암컷이 수컷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청각 정보 전달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둘의 거리가 멀수록 시간상 크게 어긋날 수 있고 그래서 소통이 어긋날 확률이 높다. 새들이 아침 콘서트에서 내는 고음들은 특히 빨리 주변의 소음에 삼켜진다. 그러나 이런 짧은 수명 덕분에 청각 정보는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소통수단이 된다. 암컷을 유혹하는 외침 뒤에 바로 이어서 적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리를 낼 수 있다. 새들과 여러 포유동물, 예를 들어 고래는 마디, 절, 멜로디가 있는 노래 형식으로 청각 신호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청각 정보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발신자에서 수신자에게 전달될까? 이제 이 질문에 답해보자. 그것을 위해 나는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한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첫 편을 보면 우주 한복판에서 우주 정거장이 굉음을 내며 폭발한다. 관객은 이 장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이제부터 설명할 물리학 지식을 떠올린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못할 것이다. 소리는 탄성이 있는 매체에서, 그러니까 공기, 물, 심지어 단단한 물체에서 파도처럼 퍼지는 기계적 진동이다. 따라서 소리는 빛과 달리 전자기 에너지가 아니라 물질 입자의 진동이다. 물질 입자가 반드시 단단할 필요는 없다. 공기나 물, 즉 기체나 액체도 소리의 원천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 정거장을 공격하는 광선 무기의 대단한 화력은 분명 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중요한 관점 하나를 놓쳤다. 기계적 진동은 주변의 압력과 밀도를 변화시킨다. 진동하는 어떤 것, 즉 매체가 있어야 진동은 비로소 소리가 되어 퍼질 수 있다. 그러나 우주는 진공 상태라 진동을 소리로 퍼지게 할 매체가 없다. 샤넌과 위버의 전화통화 모형으로 말하면 우주에 진동할 매체가 없다는 것은 곧 청각 정보를 전달할 전화선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소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 울림, 소음 등을 말한다. 우리 인간은 16에서 2만 헤르츠 영역의 음파를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 헤르츠 단위는 1초 동안의 진동수로 이른바 주파수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타 줄을 튕기면 줄이 진동하기 시작한다. 이 줄이 빨리 진동할수록 1초 동안의 진동수는 많아지고 진동수가 많을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 음원의 진동이 균일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우리는 그것을 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모든 소리의 끝이 아니다. 초저주파 진동, 그러니까 16Hz 이하의 진동을 만드는 음원이 있다. 당연히 인간의 청력 상한선 밖에 있는 2만 Hz 이상의 초음파도 있다. 예를 들어 박쥐들은 극단적으로 높은 음파를 만들어내고 감지할 수 있다. 진동수가 음의 높낮이를 정한다면
진동의 크기, 즉 진폭이 소리의 크기를 결정한다. 진폭이 클수록 소리가 커진다. 음파가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는 매체의 온도나 밀도 같은 특성에 달렸다. 음파는 너도밤나무 목재를 초속 3,800m로 통과하지만 물을 통과할 때는 초속 1,450m로 줄고 기온이 0도인 공기에서는 심지어 초속 332m로 통과한다. 소리가 주변과 만나는 다양한 강도는 데시벨 단위로 명확히 표시할 수 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이제 자연만이 작곡할 수 있는 심포니에 흠뻑 빠져보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연의 심포니 대부분을 우리의 귀로 직접 들을 수 없다. 진동은 세포의 각 구성 요소도 움직인다. 같은 파장으로 진동하여 서로 공명하는 세포가 많을수록 합창과 마찬가지로 혼자일 때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물조차 음파를 이용하여 이웃 세포의 성장을 자극한다. 생명체가 내는 소리가 정말로 의사소통에 쓰이는지 아니면 그저 일상적인 생명활동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불과한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온갖 도전적인 실험을 한다. 식물에서도 소리를 내는 곳이 여럿 있다. 예를 들어 물을 수송하는 통로에서 소리가 난다. 특히 적은 물로 버텨야 하는 식물의 경우 물 수송로에 종종 기포가 생기는데 이 기포가 터질 때 작은 폭발음이 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신비한 식물의 세계에 귀를 기울였고 식물 역시 다른 생명체와 소통하기 위해 청각 정보를 활발하게 보낸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어린 옥수수 뿌리에서 주파수 220Hz 영역의 딸깍 소리를 찾아낸 것이다. 220Hz는 어린 옥수수 뿌리가 뻗어나가는 방향에 있는 음원의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식물이 다양한 음파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50Hz의 음을 들려주면 오이나 벼의 싹이 더 잘 발아한다. 일단 싹이 나서 작은 식물로 자라면 뿌리도 50Hz 음에 반응하여 더 빨리 자란다. 완두콩은 흐르는 물소리에 반응한다. 옥수수 뿌리의 딸깍 소리는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의사소통을 위한 진짜 신호일까? 식물의 또 다른 속삭임을 기대해보자. 이제 식물에서 동물로 이동하자. 우리의 오케스트라와 비슷하게 동물의 왕국에도 다양한 소리를 내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다. 소리를 내는 원리는 똑같다. 막, 관, 줄을 두드리고 불고 튕겨서 진동을 만들면 거기에서 소리가 난다. 자연에서도 같은 원리로 청각 신호를 만들어 전송한다.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현과 활이 있다면 곤충에게는 다리와 날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메뚜기들은 이른바 마찰기관을 이용해 그들의 전형적인 울음소리를 만들어낸다. 메뚜기의 마찰기관은 날카로운 돌기와 날카로운 줄로 이루어졌다. 줄은 뒷다리 안쪽에 있는데 톱처럼 수많은 톱니가 줄지어 있다. 이 날카로운 줄로 날개에 있는 날카로운 돌기를 문지르면 더운 여름밤에 퍼지는 울음소리 또한 날카롭다. 메뚜기는 암컷과 수컷 모두 이런 방식으로 소리를 내지만 귀뚜라미는 오로지 수컷만 바이올린을 켠다. 메뚜기와 마찬가지로 귀뚜라미 수컷도 돌기와 줄을 가졌지만 이것은 날지 못하는 암날개에 있다. 곤충들은 마찰기관으로 초음파 영역의 소리, 그러니까 2만 헤르츠가 넘는 주파수로 소리를 낸다. 제 아무리 기교가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라도 그렇게 빨리 바이올린을 켤 수는 없다. 그러나 동물이 소리를 내기 위해 반드시 마찰기관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꿀벌, 딱정벌레, 새들은 날갯짓만으로도 음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가장 작은 모기종의 날개는 1초에 1000번을 펄럭인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의 중간쯤이다. 여러 곤충의 윙윙거림과 찌르르 소리만이 후덥지근한 여름밤을 채우는 건 아니다. 개구리의 개굴개굴 울음소리도 시끄럽게 울려 퍼진다. 개구리 울음소리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고 기발한데 오케스트라에서 관악기 파트와 가장 잘 맞는다. 물리학 관점에서 보면 클라리넷이나 바순의 경우 마우스피스에 인접한 얇은 판을 통해 공기관이 진동한다. 조리와 포유류 같은 척추동물의 성대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내뿜는 숨이 탄성이 있는 성대를 떨리게 하여 소리 매체인 공기를 진동시킨다. 성대가 수축할수록 진동이 더 빨라지고 그래서 더 높은 음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조류나 포유류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개구리는 성대의 진동만으로는 청각 정보를 멀리까지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개구리의 머리에는 자루 모양의 소리 주머니가 있고 이것이 스피커 구실을 하여 개구리 울음소리를 필요한 만큼 크게 키워준다. 개울, 연못,
호수에 사는 수컷 개구리들은 짝짓기 구애를 할 때 이런 사운드 시스템을 이용해 65에서 90데시벨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대략 압축공기 해머의 음압과 맞먹는다. 우리가 이제 이동할 자연 오케스트라의 다음 파트 역시 만만치 않게 시끄럽다. 바로 타악기 파트이기 때문이다. 막을 진동시켜 소리를 만들어내는 타악기부터 살펴보죠. 매미와 몇몇 나비종의 배 부위에는 이른바 음반으로 구성된 소리 기관이 있다. 그러나 이 음반은 추억의 비닐 레코드판과는 무관하다. 곤충의 음반은 천연 소재인 키틴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매미는 그런 딱딱한 판으로 어떻게 소리를 낼까? 빨래판 모양의 움직이는 딱딱한 구조물이 이 판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이 빨래판 구조물과 연결된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하면 빨래판도 같이 움직이며 딸깍거리는 충돌음이 생긴다. 매미의 소리기관 아래에 있는 공기주머니가 이 충돌음을 증폭한다. 이 소리기관의 작동 원리는 우리가 깡통을 움켜쥐었다가 놓을 때와 비슷하다. 손으로 깡통을 움켜쥐었다가 놓으면 움푹 들어갔던 부분이 뚜둑 소리를 내며 원래대로 돌아온다. 카피타타 털 매미의 소리기관은 1초에 최대 390번씩 딸깍 소리를 낼 수 있다. 거미들은 이런 소리기관 없이도 그냥 8개 다리로 바닥을 때려 비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왕거미는 온몸으로 잎사귀를 진동시켜 소리를 낸다. 야생토끼도 청각 소통을 위해 온몸을 쓴다. 그들은 이른바 빠른 연타의 전문가이다. 위협이 임박하면 야생토끼는 강력한 뒷다리로 땅을 때리기 시작한다. 이때 생기는 음파가 땅속 깊은 곳까지 퍼지고 이것은 동료들에게 안전한 집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해준다. 타악기 파트에서는 아마 방울뱀이 가장 뛰어날 것이다. 그들의 꼬리 끝에는 딱딱한 판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데 이 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름에 걸맞는 소리를 만들어낸다. 자이언 오케스트라의 다음 연주자 역시 이름에 어울리는 소리를 낸다. 영어권에서 바다 울새라 불리는 양성대는 이름에서 추측되는 것과 달리 소리 높여 우는 새가 아니라 물고기이다. 이 물고기는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하고 여러 악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특유의 그르렁에서 꿀렁꿀렁까지 다양한 소리를 낸다. 이 물고기는 딱딱한 아가미 덮개를 서로 문질러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불의 주변의 근육을 수축하여 불에서 공기를 빼면서 음파를 만들어낸다. 다른 물고기도 불에서 공기를 빼는 방식으로 소리를 낸다. 물고기가 내는 소리는 대개 리듬이 있는데 바로 이 리듬에 메시지가 담겨있다. 대다수 물고기는 소리의 높낮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물속에서는 음파의 속도와 확산이 육지와 다르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물속에 머물자. 자연에서 가장 시끄러운 연주자가 여기에 살기 때문이다. 아니, 차라리 깡패 총잡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커다란 집게를 가진 딱총새우는 열대와 아열대의 수심이 얕은 해역에 산다. 갑각류에 속하는 이 새우는 길이가 5cm에 불과하지만 물속에서 요란한 소리를 낸다. 그것은 최대 210데시벨로 1m 거리에서 향유 고래가 보내는 청각 신호와 맞먹는다. 어떻게 이 작은 갑각류가 거대한 고래와 맞먹는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딱총새우의 커다란 집게에 있다. 수컷뿐 아니라 암컷 역시 두 집게 중 하나가 월등히 크고 최대 2.5cm에 달한다. 이 거대한 집게의 한쪽은 구유처럼 오목하게 파였고 다른 한쪽은 몽둥이를 연상시키는 모양이다. 강력한 근육의 수축으로 몽둥이 모양의 반쪽 집게가 가로로 움직인다. 집게를 열 때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몽둥이가 구유 안으로 돌아갈 때 극단적으로 빠른 물살과 함께 딱총새우 특유의 폭발음이 생긴다. 그러나 토성행 나사 로켓의 발사 소음과 비교할 만한 딱총새우의 폭발음은 딱딱한 집게가 서로 충돌하면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물속에서 그런 압력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글자 그대로 수증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빠른 물살로 딱총새우의 집게한 압력이 바뀌고 공동현상 기포라고도 불리는 공기방울이 만들어진다. 말하자면 딱총새우는 집게 안에서 바닷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것이다. 압력이 떨어질 때 이 공기방울이 폭발하면서 210데시벨이라는 놀라운 음압이 생긴다. 이 음압으로 딱총새우는 벌레나 작은 물고기 같은 먹잇감을 잘게 쪼갠다. 딱총새우의 집게 안에는 네유모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로 동종이 만들어내는 물살의 압력을 감지할 수 있다. 딱총새우의 폭발음은 라이벌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신호다. 작은 딱총새우는 영토 방어에 관한 한 머뭇거리지 않는다.
딱총새우의 날카로운 집게가 적의 등딱지에 꽂히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